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이 홈카페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정수기 업체까지 커피 사업에 뛰어들면서 신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사진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SNS에 홈카페를 쳐보니 관련 게시물이 480만 개 넘게 검색됩니다. 지속되는 비대면 일상으로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면서 관련 아이템도 인기입니다. 국내 캡슐 커피 시장은 2천억 원대 규모로 커지면서 해마다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캡슐 커피 머신도 올해 50만 대를 넘었습니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홈베이스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홈카페 문화가 굉장히 지금 발달을 했고 이 홈카페 문화라는 게 이제 당연히 오히려 커피 머신이 없는 분들도 커피 머신까지 구매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됐고요. 식지 않는 홈카페 열기에 정수기 업체들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집콕 일상과 위생 이슈까지 더해져 얼음 정수기 같은 전략 상품 판매가 늘었는데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 예상됩니다. 국내 한 업체는 홈카페 시장을 겨냥해 커피 사업 확장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대표 직속 조직으로 커피 사업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해 신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커피 얼음 정수기를 주력 제품군으로 키우면서 캡슐 커피 제조와 정기 구독 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깨끗한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그 에스프레소 카페는 캡슐 홀더에서 바로 분리해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사용 안 했을 경우 그 내부 유로 세척이나 아니면 커피 추출되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홈카페를 겨냥한 생활가전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